30일 부산시청에서 자신이 만든 마스크를 사라며 난동을 부린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30일 오전 11시 50분쯤 신호 두 통과 라이터를 들고 부산시청 종합민원실 2층을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개발한 마스크를 5천만 원에 사라며 경찰과 1시간가량 대치했습니다. 경찰이 협상 대응팀을 투입해 A씨를 설득하는 사이 소방관들은 소화기와 물을 분사하며 A씨를 제압했습니다.